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은 스테이블 디퓨전 웹 UI에서 다양한 스타일의 이미지를 간단히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. 비교해보기 위해 플럭스 기본 세팅에서 아름다운 20세 여성과 도시 배경 프롬프트로 이미지 4장을 생성해보겠습니다. 플럭스는 기본 세팅에서도 이미지가 정말 잘 나오네요. 얼마 전 웹 UI가 업데이트 되면서 213개의 스타일이 기본적으로 제공되는데요. 예시로 두 개의 스타일만 보여드리겠습니다. 먼저 여섯 번째에 있는 캄프 지브리입니다. 어떤 프롬프트가 쓰였는지 들여다보겠습니다. 그럼 이 스타일을 선택해서 이미지를 생성해 보겠습니다. 지브리 스튜디오의 특유의 색감이 잘 묻어나오는 애니 이미지가 생성되었습니다. 다음은 일곱 번째에 있는 캄프 벡터 일러스트레이션입니다. 이 스타일도 어떤 프롬프트가 쓰였는지 볼까요? 이미지를 생성해 보겠습니다. 멋진 아트 이미지가 잘 생성되었습니다. 업데이트된 스타일을 모르는 분들도 있고 알고 있어도 사용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. 이 영상을 통해 다양한 스타일을 적용해서 AI 이미지 생성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즐거움이 더해졌으면 좋겠습니다.